4.10 총선에 출마할 각당 후보들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있는 남양주 병선거구는 같은 당 박성훈 예비 후보와 공천 대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강한 전 시장이 공천을 확정 지으면서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의 새 둥지를 턴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이 병선거구에 단수 추천으로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조 후보는 국민의힘 영입 인재로 일찌감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후보는 공천이 확정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 분도와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김동연 지사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식적 언변으로 대화를 회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당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경기도 분도를 공약대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병선거구는 현역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이번 선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유권자들과 지역의 현안 문제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유일한 예비 후보는 박성훈 전 도의원입니다. 박 예비 후보는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경대학교 초빙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남양주 병선거구는 와부읍과 진근읍, 금곡동과 다산동 등을 아우르는 넓은 지역입니다. 20대와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번갈아 승리한 지역인 만큼 이번에는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